양성, 같은 말,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이지. 그 다음에, 자, 11번요. 나와 있는 게 이자율 나있지. 따라서 이건 이자율이요. 13번요. 정책이다, 법이다 등 나있죠? 무조건 이건 법적이요. 됐죠? 자, 14번 가보겠습니다. 위험도 가장 높은 투자, 자산을 재배시킨다. 이게 뭐죠? 투자, 위험? 해피, 해피. 15번, 포트폴리오 뭐죠? 위험, 통제. 16번 갑니다. 자, 16번 이 말이죠. 위험 요소가 변화, 즉, 원인, 따라서 그 결과 묻는 거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 묻는 거, 민감도, 민감도. 그 16번이 민감도 묻는 거예요. 민감도는 뭐냐? 위험, 통제, 통제. 자, 그 다음에 17번, 요구수익 날 있죠? 요구수익 뭐 있습니까? 이건 위험, 통제. 그 다음 20번, 18번. 자, 103페이지, 18번. 자, 18번 보니까 뭐 물었습니까?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임대를 올렸죠? 상대비 떠넘긴 거지? 위험 증가죠. 19번, 자, 보험도 뭐죠? 위험 증가죠. 20번, 수익은 가능한 어떻게?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 추정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예, 투자 결정 반영 방식이 보수적 예측이다. 그 다음에 21번. 수익성을 결정한 역할 중에 한 예로서 뭐 있습니까? 민감도, 감흥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앞으로 감흥도 민감 나오죠? 난 무조건 그냥 통과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절대 저 틀린 답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2번요.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 같은 말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지. 아까 말했습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 더 높은 요구 수익 쓰죠.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 민감도 분석, 평균 분석, 뭐, 분산 분석 등을 통해서 위험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위험 조정 할인율 자주 묻는 겁니다.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수정한 할인율이다. 즉, 그럼 참고로 있죠. 이거 알고 있죠. 그럼 요구 수익은 보세요. 요구 수익은 뒤에 살 건데, 같은 말이 뭐죠? 위험, 조정, 할인율. 또는 보통 위험, 조정률 쓴답니다. 이 요구 수익은 주로 할인율 대신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쓰고 있는 이 말 묻는 거예요, 결국은. 요구 수익은, 즉, 할인율 대신 쓰는 게 곧 이게 요구 수익이 절대 이 말 대신 기대 수익이라는 말 쓰지 마라. 말 뜻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 혹인넌, 24번요. 손익분기점 등을 분석한다. 이게 뭐죠? 경제성 분석이지. 경제성. 경제는 뭐 수익과 비용 따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25번. 25번. 그 어디에 뭐 있지? 수요와 공급 나 있죠? 이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 26번. 네.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추산한다. 이 말은 분양된 걸 따져보는 거지. 여기 뭐라고? 자, 다시요.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해 해당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건 시장 분석이죠. 그 다음에 27번요. 자, 항상 뭐든지 어떤 게 투입하고 결과 나오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무조건 민감도, 민감도. 그래서 투입 효과에 대한 모형을 저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치 따지면 이건 민감도. 그 다음에 28번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항상 뭐요?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뒷장에 104페이지. 그러니까 자 내용 없게 만지면 사실 이거예요. 아까 문제 쭉 보면 뭐 있습니까? 항상 예,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게 위험인데 측정 방식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예가 어떻게 포함될까 물었을 때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유동성과 금융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항상 지문상 물어줄 때 그 키워드가 뭐냐 같은 말이 있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묻는 게 많이 묻는 게 있죠.
보호수적 예측이나 위험 조정 할인율이 많이 묻습니다. 특히 보호수는 반드시 뭐예요? 수익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은 항상 위험한 투자일수록 더 높은 할인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내용처럼 묻는 게 정가란지 통제 이걸 많이 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떠넘기는 정가와 철저히 분석이 된 통제 있죠. 이런 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있는 내용 가보자고요. 자, 일단 104페이지요. 의외로 보니까요, 우리 지금 104페이지 있는 이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건 나오면요, 대부분 다 계산 형태 있는 문제인데, 자, 일단, 가장 기본은 요거 마시면 돼. 자, 우리 거기 봐볼게요. 104페이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있죠? 요거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라는 개념부터. 기대란 말 뜻이 뭐죠? 같은 말. 내가 은행에 5천 투자하면 몇 프로 수익이 나오겠다. 예상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예상 수익이 뭐냐? 기대 수익입니다. 절대로 이걸 기대 수익까지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 쓰면 안 돼요. 요건 꼭 기억하시라고.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 요구 수익이라고. 나라면 이 건물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면 투자하겠다는 게 있죠. 이게 뭐냐? 요구 수익이야. 기대는 이겁니다. 이 건물에 투자한다면 1년 후에 걔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이럴 때 기대 수익은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서 예상된 수익이고 요구 수익은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랍니다. 이걸 먼저 아시면서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커야만 투자합니까? 항상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기대가 더 커야 되지. 자, 두 번째. 다시. 요거 하셔야 돼. 수익률을 통해서 우린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자, 가치는 두 개 있어요. 무슨 가치 있죠? 기대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시장 가치. 시장에서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요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가 무슨 가치예요? 투자 가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나한테 이거 분명히 시험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수익률, 가치, 무슨 관계? 이게 중요한 거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응? 반비례. 해볼까요? 자, 이 말입니다. 가치란 걸 한번 해볼까? 자, 여보세요. A란 물건과 B란 물건이 있어요. 참고로 가치 공식은 뭔가 하면 곧 이건 가치 공식은요. 투자분에 뭐 있습니까? 순수익. 자, 다시, 말 잘못했어요. 수익률분에 뭡니까? 순수익이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1억 2천이 나온다 가정할게요.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때 예상되는 수익이 A는 10%고 B는 12%일 걸 가정을 좀 두자고. 지금 이 공식은 의미가 없어요. 요 둘 관계 반비례인 것을 정확히 아시라고요. 자, 현재 수익률이 10%일 수도 있고 이게 12%일 수도 있죠. 그러면 10%일 때는 이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10%분의 1억 2천이니까 얼마죠? 12억이고 12%일 때 이 건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이지. 12%분의 1억 2천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가치는 뭡니까? 떨어지는. 그래서 철저하게는 알 건 뭔가 하면 수익률과 가치는 반드시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비례. 그러면 다시 해보죠. 그냥 시장 가치는 뭐냐?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이 건물 10억 한다, 5억 한다 시장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뭐냐? 투자자인 내가 느끼는 가치예요. 나라면 이 건물 10억이다, 20억이다 판단하는 게 뭐냐고 이게 투자 가치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 이제. 예,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누가 더 크게 투자합니까? 투자 가치죠? 자, 다시.
이걸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자, 문제 볼게요.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 내겠네. 두 번째,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과연 시장 가치와 투자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요거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더 커야 돼? 절대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문장 개요. 한 개.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계산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의미 없으니까. 두 번째 묻는 거. 요거 묻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났던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대 수익과 요구는 같아지겠죠. 그죠? 이때 항상 누가 누굴 따라갑니까? 요걸 따라가죠? 항상 이거 나중에 언제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대가 더 큰 거지? 그런 결 기대 수익이 뭐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항상 묻는 요거 묻는 기대 수익이 하락할 때. 요걸 우리 과거에 시험 냈다고.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결국은 이게 시험 났단 말은 곧 뭐 있습니까? 앞으로 나올 게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으면요. 만약에 투자가 더 크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항상 뭐 있습니까? 시장이 누굴 따라가지? 투자를 따라가지. 그죠? 이럴 때 항상 변한 시장 가치 바뀝니다. 시장이 어떨 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대 수익이 요구를 따라하고 시장이 투자를 따라합니다. 이런 개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게 뭐 있냐. 여기 있는 요구 수익 좀 정리하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요구 수익 공식이 뭐예요? 공식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에다가 한 개 더 추가시키면요. 인플레 율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항상 내가 바랄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에다가 얘가 어느 정도 수익을 더 주면 더 잔다. 그게 그 뭐예요? 위험이에요, 위험. 그럼 이때 중요한 것은 무위험은 전혀 위험이 없는 거지. 그죠? 얘는 결국 뭐에 대한 대가입니까? 시간대까지. 그 다음에 위험은 뭐에 대한 대가요?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국공채 금리이죠. 그래서, 자, 우리 거기 있는 105페이지. 잘 보세요. 위험 혐오적 행위는, 요거 시험 꽤 많이 냅니다. 무위험 속에 보니, 동그라미 3번 있죠? 위험 혐오적 행위란 말은, 자, 잠시.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위험 혐오란 것은 무위험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위험 활정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응? 위험 혐오라면, 혐오라면 신경 쓰지 말라고. 앞에 뭐 붙어 있어? 위험 붙어 있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 나오든 반드시 위험 혐오적은 무위험과는 전혀 상관관계 없다 해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을 꼭 아시라고. 이 말은 항상 위험 혐오는 반드시 위험 할증과 서로 관계되어 있는 거.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위험이란 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위험이란 말은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지 절대 비체계 위험은 위험 할증 속에 포함되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이거 묻는 겁니다. 따라서 자 봐보죠. 투자 대상의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요? 요구 수익.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요? 수익률과 가치는 반비례죠.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이 말 묻는 겁니다. 위험과 요구 수익 같이 움직이죠. 이게 뭐라고요? 비례관계고 즉 상쇄관계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위험과 부동산 가치, 요것과 부동산 가치 무슨 관계? 반대를 이렇게 하시라. 근데 잠시 시험을 이렇게 안 내고 있죠. 이렇게 내거든. 문제에서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러시 된다고. 이유가 뭐냐 했다. 이유가 이렇게 시험 낸다고. 이 질문이 과거에 우리 굉장히 많이 냈던 질문이에요. 위험이 커지면 부동산 떨어지지. 이유가 뭐 때문에? 요구 수익을 어떻게 더 높게 낮게? 높게 낮게? 요걸 가지고 매번 장난쳤다고.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더 높은 할인율. 그죠? 할인율이 적용되어지니까 이러시면 된다고. 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의 순서. 위험이 커지는데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 왜 그러냐? 중간에 더 높은 요구수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요 문구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요까지만 아시면 되겠네.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요. 장난칠 게 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누가 클 때 투자할까 묻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 누가 더 크면 누가 더 클래 묻는 거.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언젠간 규정되는데 항상 누가 변할 것인가 묻는 거. 네 번째 보니까 공식도 중요하지만 특히에는 위험 할증이 중요한데 이때 쓰고 있는 위험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만 취급하지 피할 수 있는 위험과 이익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보시고요. 따라서 이 말 가지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지만 이 말 대신 이걸 많이 낸다고. 위험한 투자할수록 가치는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물었을 때 더 높은 할인율. 요 말에서 보통 시험 내면 더 낮은 할인율이라고 지금 보통 장난친다고. 요런 것만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예, 뒷장 있는 문제를 가볼게요. 문제. 자,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 있는 내용 보니까 첫 번째. 자, 쭉쭉 가서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없죠? 둘째 줄 가볼까요?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뒤에 투자하는 경우지. 큰 경우에 투자한다. 그죠? 자, 2번요. 요구 수익을 결정한 데 있어 감소해야 하는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이 투자한다. 그럼 감소해야 된다. 위험이라는 것은 체계 비체계. 체계죠? 그러니까 이 말 쓸 때 감당하지 않는 위험, 하지 않는 위험은 감당할 필요 없습니다. 감당하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곧 그게 뭔데? 비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구수익은 반드시 체계적 위험은 반드시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비례지. 자, 4번요. 요구수익에서는 어떤 거? 체계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요구수익 커지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위험과 수익이 상쇄란 말은 결국은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는 거지. 무슨 관계? 비례다. 그 다음에 6번요. 요구수익이, 자, 기대보다 커져? 자, 갑니다.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항상 뭐 있습니까? 누가 누굴 따라갑니까? 같아질 때 균형되죠. 그럼 기대가 뭐 해야 돼? 올라가야 되지. 그죠? 이런 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요. 네, 7번.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도 기꺼이 감당하죠. 자, 그 다음에 8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면, 네,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이 뭡니까? 위험 회피와 위험 선호가 있어. 있으면, 두 놈 다 뭐 있어?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집니다, 둘 다. 근데 단지 누가 더 크냐, 정도 차이지. 참고로 있죠? 다시 할게.
동일한 위험이 있으면, 뒤에 살 거예요. 동일한 위험이 있으면, 위험 회피, 위험 선호 중 누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까? 도둑놈이 두 놈이 있어요. 간, 큰 놈, 간 작은 놈이 있어요. 똑같은 물건을 훔치는데, 누가 더 크게 위험을 느낄까? 간 작은 놈이지. 간 작은 놈이 뭐냐? 위험 회피란 말이야. 위험 회피는 조금의 위험에서 굉장히 크게 느낀다고. 근데 위험 선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둘 다 뭐예요? 위험 회피든 위험 선호이든 둘 다 위험이 커지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해. 하지만 동일한 위험했을 때 더 큰 위험을 느끼는 결과는 위험 회피 회피. 그래서 얘가 더 높은 수익 요구합니다. 다섯 일단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요. 예, 9번도 8번도 뭐 있어 같이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하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요? 기대 수익, 그죠? 그다음에 10번 나왔을 때 무조건 위험이란 말 딱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요구 수익이야. 보세요, 우리 요구 수익 공식이 뭐요? 무위험과 위험 할증이니까 위험 나오지. 그러니까 위험이 주어졌을 때 딱 나올 순간 무조건 이건 요구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11번 갑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달성된 수익, 완성된 수익, 뭐? 실현 수익. 넘어가고. 자, 12번요. 요구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어떨 때 투자합니까?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13번. 수령가 0보다 클 때. 그죠? 14번,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작을 때. 그 다음 15번, 요구 수익이 내부보다 작을 때죠. 내부 같은 기대 수익, 기대 수익. 그 다음에 15번. 자, 요구 수익은 위험이 커지면 당연히 아울러 요구 수익도 뭡니까? 커지겠죠. 자, 15번.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 같은 말 뭐지? 무위험률.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비용 뭐죠? 위험 할증률. 그럼 결국은 요구 수익은 무위험과 위험 할증 다 한 거죠. 자, 그래 보시고. 18번, 19번. 제가 19번 문제 풀게요. 18번 풀어보자고요. 자, 18번 갑니다. 예, 나오는 순간, 이것도 아주 전통적이지만, 요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요구 수익 물었지 않습니까? 공식이 뭐예요? 공식. 무위험과 위험 할증이다. 인플레이션이지.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라고. 자, 자본시장에서 이 자리 8% 결정되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투자 위험, 유동성 제약에 따른 위험 2%. 여기 다 합니까? 또 뒤에 뭐 있습니까? 매년 3%씩 가격 상승에, 상승한 부동산 임대료 연수익률을 얼마나 될 것이 물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자본시장의 이자리, 이게 뭐 은행금리 아닙니까? 그죠? 은행금리가 얼마라고? 8%.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요. 위험이 현재 얼마요? 2%죠? 요거 더해주고. 또 뒤에, 물론, 그 뒤에 뭐 있습니까? 물가가. 자, 잠시만요. 여기 보세요. 요거 좀 정리할게. 투자 대상에서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대줍니까? 빼줍니까? 위험이 커지면 공식이 뭔데? 무위험 플러스 위험 더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위험이 감소하면 뭐합니까? 빼줘야 되지.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서 부동산 가치가 매년마다 올라간대. 집값이.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아, 매년 내 집값 올라가는데 위험이 작아지지. 요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년 3%씩 뭡니까? 빼줘야 되죠. 그죠? 여기 있는 요 값이 마이너스 1%. 합치면 얼마 됩니까? 7%. 자, 요거 좀 정리할게요. 지문상 나왔을 때 어떻든 위험남 이건 대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치가 매년 몇 프로 올라간다 쓰면 이건 위험이 감소한 거라고. 그건 빼준다 생각하시라고. 반대로 부동산 가치 매년 떨어지는데 이건 위험이 커지는 거지. 이건 돼주겠죠?
그건 한번 조심하자고. 두 번째, 19번 문제. 자, 19번은요, 이름 참고로 투자 가치 공식이 뭐예요? 모선 수익률, 요구 수익률 분의 예상된 순수익이죠? 현재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요구 수익률 연 몇 프로죠? 20%.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소득이 얼마죠? 매년 1000이죠. 따라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5000인데.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이제. 이거 변형합니다. 나 같으면 있죠? 18, 19 같이 합칠 거야. 네? 18, 19 딱 합쳐서 뭐 있습니까? 거기 요구식 안 주어진 거, 이제. 단지, 18번 가지 뭐, 그와 같은 조건에서 뭐 있습니까? 매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1400일 때. 다시, 18번 가지고 있죠? 18번, 그 조건에서 단 매년 확정 소득이, 연 소득이 1400이라면 이 건물의 투자 가치 얼마 될 것인가 시험 낼 거라고, 이제. 18번에서.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보세요. 연 소득이 얼마에 1400이죠? 그런데, 이 요구 수익은 공식이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 아닙니까? 은행 금리 몇 프로 했죠? 8%. 근데 이때 위험 보니까 위험이 2% 뭐 한 거요? 증가된 거고. 그 다음 부동산까지 3% 올라갔지. 이건 3% 뭐 하는 거요? 요거 얼마 됩니까? 7%지. 7% 분의 1400 해서 이 값은 뭐 있습니까? 2억 되겠지. 2억. 그렇게 문제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18, 19는 이제 우리 보통 이 각각 다른 데 같이 묶고 시험 낸다, 문제로 낸다면. 그런 정도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자, 뒷장에 108번. 자, 이건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